이렇게 하나 둘씩 들고 찍는 거야. 아, 저 비행기 하나 날라. 천수만인데 요즘에 이제 철새가 좀 많이 오는 철이죠. 그래서 오늘 삼각대는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일반 이제 보레드나 뭐 기어헤드나 이런 헤드가 아니고 이제 짐벌헤드라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새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레드 같은 경우는 돌려가지고 좌우 각도를 이렇게 이제 많이 맞추죠. 근데 오늘 이제 보여드릴 이 짐벌헤드 같은 경우는 새 사진 같은 경우는 보통 300mm도 좀 좁죠. 지금 여기도 이제 천수만은 여기 지금 판조대인데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이나 배경이? 네. 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문을 잠궈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버드랜드 갔다가 여기서 A 탐조대 A, B, C 뭐 이렇게 세 군데가 탐조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줘 가지고 주소를 이제 와서 찍다 보니까 원래 이 주소가 아닌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이제 구멍도 이렇게 뚫어 놓은 거 보니까 새 사진도 찍고 새 구경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문은 잠겼지만 옆에서 거리가 새들하고 이제 거리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새 볼 때도 이제 그 수칙이 거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가까운 거리 가지 말고 소란스럽게 떠들지 말고 그래서 여기 옆에서 이렇게 새를 한번 관찰하고 이 삼각대를 어떤 삼각대인가 이렇게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삼각대 한번 풀어 봅시다. 카메라를 좀 이따 연결을 하고. 자, 삼각대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게 이제 레오포드라는 제품인데, 자, 요게 이제 자세한 스펙은 제가 스튜디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 요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짐벌 헤드인데 보통 일반 헤드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자,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돌아가고, 자, 여기를 자,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600mm 이제 렌즈하고 카메라 결합을 하고 이제 중심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중심을 맞춰가지고 600mm 렌즈를 뭐 손으로 이렇게 들고 찍을 순 없잖아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힘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 손으로도 들고 찍을 수가 있는데 카메라에 부담이 갈까봐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저는 그냥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약간 자리를 피고 카메라를 갖다가 얹읍시다. 아, 이쪽에도 새 엄청 많이 돌아다니네. 자, 일단은 여기 이제 아래 플레이트를 결합을 해줘야 되겠죠. 자, 살짝 결합을 하고 이 중심을 좀 잡아줘야 돼요. 자, 삼각대에 수평부터 맞춰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풀면서 자, 하늘로 올라가죠. 자, 그러면은 뒤로 조금 더 빼야 되겠죠. 잘 보여요? 네. 자, 시소처럼.
이거 의자나 가까이 오는데 왜 지금 너는 순간을 이상하게 따라가 빨리 따라가. 몰라 안 잡혀. 에이. 어이씨 저기 많이 온다. 찍어봐. 이게 초점이 멀리 잡혔을 때는. 어때요? 날아올라야지. 날아오는 걸 기다려야지. 날아올라. 다 온다 여기. 다 떼거지는 거야. 응? 소리 봐. 소리가 틀려졌어. 손도 모니터가 틀려져. 와 소리가 틀려졌어 완전. 떼거지로 왔는데? 와 여기도 어디다가 다니. 오 이제 날아가나봐. 저기서 막 돈다 야. 다 내려왔네 저쪽으로. 아 진짜 신기하다. 저기서 막 덩글덩글 막. 아 저 뒤에. 야 저 뒤에 봐. 계속 와 저기. 오 뒤에 봐. 와 장난이다. 와. 아, 나. 와. 그냥 왜 이러는 걸까? 계속 넘어와? 어? 이거 계속 찍고 있어. 무슨 비행선 같아. 삼각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자, 지금 삼각대 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짐벌헤드 상자, 뭐 안에 여시면은, 이렇게 이제 가방이 들어있어요. 가방에 삼각대가 들어있고, 자, 짐벌헤드도, 자, 짐벌헤드처럼 모양처럼, 자, 이런 식으로 짐벌헤드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상자 안에를 보시면은, 뭐 이제 보증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구성품으로는 이렇게 이제 스파이크도 안에 이제 고무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스파이크를 끼실 때가 또 있죠. 그래서 스파이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삼각대나 이렇게 짐벌헤드를 이렇게 이제 유격이 생기거나 아니면 풀러야 될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이런 렌치들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게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열쇠고리처럼 생겼는데, 요게 보통 우리가 이제 카메라 삼각대에 장착하고 그럴 때 보면은 플레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결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동전을 찾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결합할 수 있게 이런 액세서리도 하나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플레이트 결합할 때, 그 다음에 육각렌치 같은 경우도 세 개 크기,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분리가 돼서 빠져가지고 이렇게 다시 넣을 수가 있고, 요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걸 개봉하자마자 요거는 바로 그냥 열쇠고리에 결합해가지고 자동차 키에다 넣어가지고 계속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삼각대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지금 이제 일반 삼각대와는 이제 무늬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풀 카모플라주라고 이제 한마디로 보면 이제 위장이 돼 있는 거죠. 위장색. 그래서 이 삼각대하고 이 짐벌헤드는 보통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 뭐 동물 사진이라든가
조금 이제 동물 사진 같은 거 이제 많이 찍어보신 분들은 저도 요번에 가서 찍어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새 사진을 조금 찍어봤거든요. 저는 새 사진을 많이 찍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기다리고 그러는 것들이 조금 이제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600mm를 들고 갔는데도 와 이게 거리가 조금만 가까이 가면은 얘네들이 눈치를 채고 슬금슬금슬금 멀리 가다가 다 도망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새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위장막에다가 옷도 다 위장색을 해가지고 천천히 움직이던가 아니면은 자리를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한참을 기다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이제 위장을 해야 된다든가 동물 다큐멘터리 사진 이런 걸 이제 많이 찍으시는 분들한테 걸맞게 나온 삼각대예요. 그래서 이 삼각대 모델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은 자 레오포토 회사에서 나오고 레인저 LS365C라는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LS365 자 36은 보통 이제 이 제일 두꺼운 직경에 파이프 있죠? 요 지름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회사들도 보통 36, 40 요런 시리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시리즈도 나오고 요거는 이제 36 시리즈다 보니까 제일 두꺼운 직경이 이제 파이프가 36mm가 되겠죠. 자 그리고 36, 5 그러면 요거는 삼각대 다리가 5단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자 1단 자 한번 쭉 펼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펼쳐지면은 자 1단, 2단, 3단, 4단, 5단 자 5단으로 이렇게 펼쳐지죠. 5단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삼각대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도 길이가 매우 짧죠. 자 보통 이제 364 시리즈 뭐 뒤에가 이제 세 번째 자리가 4나 3으로 끝나다 보면은 다리가 점점 길어져 가지고 요게 이제 휴대성이 좀 불편한데 요 정도면은 거의 뭐 여행용 삼각대처럼 다리가 짧아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쭉 폈을 때 한번 조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고정을 했을 때 5단으로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흔들리거나 뭐 이런 것들도 거의 없어요. 튼튼하게 아주 다 지지가 잘 돼요. 자 그리고 삼각대를 제가 쭉 써보니까 삼각대가 사실 되게 귀찮은 장비 중에 하나잖아요. 풍경사진가나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꼭 있어야 되는 장비인데 요거를 좀 미세하게 조금씩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한번 풀르고 막 이런 게 너무 귀찮아하더라고요. 우리 곰지안 같은 경우도 사진 찍으면서 제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삼각대 피고 접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삼각대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좀 피거나 접었을 때 요게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안 열리고 좀 뻑뻑하거나 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이제 정말 힘든데 요 삼각대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정도의 유격을 가지고 있어요. 한 손가락으로도 가볍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자 그럼 여러 개의 삼각대 다리를 풀어가지고 한 번에 넣기도 되게 쉽겠죠. 자 아래로도 그냥 힘만 주면은 스르르 빠지고 요건 부드럽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기본 삼각대 기본이고 자 여기 노브를 이렇게 올려서 자 위로 한 칸 쭉 올려주면은 자 요게 이제 2단 자 이렇게 3단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3단으로 조절하면은 거의 이제 180도에 가깝게 이렇게 쭉 펼쳐져요. 저는 이 사진을 좀 광각 렌즈로 찍는 사진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앵글을 바닷가에서 이제 장호출을 많이 찍다 보니까 뭐 바위에 걸치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넓혀가지고 자세를 낮추는 사진이 좋아요. 보통은 이제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이제 눈높이에다 놓고 삼각대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조금씩 저 피사체하고 내가 찍으려고 하는 물체나 피사체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그런 구조물들을 잘 살펴가지고 이 원근감이나 이런 구성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보통 삼각대가 이렇게 쭉 카메라가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그럴 때 시선이 집중되는 구도가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180도로 다 펴지는 이런 삼각대를 좀 좋아해요. 센터칼럼이 있는 삼각대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괜찮죠. 근데 이렇게 삼각대가 쫙 다 펴지면은 훨씬 더 이제 드라마틱한 앵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삼각대가 이렇게 했을 때도 또 높은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카메라만 빼가지고 그냥 돌이나 이런 걸 카메라에다가 이제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촬영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180도로 펴지면은 사실 이 정도만 돼도 꽤 괜찮은 화각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삼각대를 이렇게 이제 고정하는 부분인데 자 볼헤드라든가 아니면 짐벌헤드든가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하겠죠. 근데 요 삼각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삼각대에서는 이제 이런 기능이 없는데 요게 이제 처음 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결합을 하는 부분에 이렇게 이제 핀이 또 세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뭔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볼헤드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이제 짐벌헤드가 있으니까 요걸 한번 결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돌려서 자, 고정이 안 되게 단단하게 조여서 자, 이렇게 해서 꽉 돌려주면은 보통 이제 이 상태로 많이 가지고 다니죠. 일반 상극대들은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여기 이제 레오포트 상극대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한 상태에서 돌아가지 않게 이 아래에서 지금 이제 육각렌치가 있거든요. 육각렌치 같은 경우로 여기를 이제 돌려주면 세 부분을 돌려주면은 이렇게 위에 있는 헤드하고 상극대하고 완전히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해주는 장치죠. 이런 것들도 아주 세밀하게 신경을 잘 쓰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짐볼 헤드를 한번 봅시다. 짐볼 헤드는 자, 밖에서도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자, 여기 아래를 풀어주면은 자,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자,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에는 이렇게 이제 물방울처럼 돼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수평을 볼 수 있는 물방울 수평계도 있어요. 중심을 쭉 요걸 보고 상각대를 먼저 중심을 쭉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를 이제 고정을 해놓고 자, 여기 위에 노브도 보면은 자, 이렇게 잘 돌아가죠. 여기 옆에서도 보면은 자, 이렇게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높낮이를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플레이트를 조이는 스위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스위치들도 여기 이제 적당한 크기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크기들이 너무 작으면은 작거나 또 맨들맨들 하거나 이러면은 꽉 조여주기가 힘이 든데 이런 이제 옆에 있는 큰 노브들은 아주 그냥 쉽게 잘 조절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이제 플레이트 쪽에서는 조이는 부분이 좀 작긴 한데 작지만 이렇게 홈을 파놓고 여기 이제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이제 각인을 해놔가지고 플레이트 같은 경우도 조절을 하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삼각대는 여기도 매지감 같이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통 이제 요즘에 촬영을 가게 되면은 장노출을 이제 찍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심심해가지고 옆에 삼각대 하나를 더 피고 거기 핸드폰을 거치해 놓든가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뭐 타임에스 같은 걸 이제 같이 촬영하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핸드폰 매지감 같은 경우를 연결을 해가지고 상극대에서는 사진을 촬영하고 핸드폰에다가는 뭐 영상을 쭉 찍는다든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조류 사진을 찍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긴 암을 달아가지고 자, 이쪽에다가는 자, 이렇게 풀러가지고 자, 이렇게 새가 오는 방향으로 뭐 영상을 하나 찍고 있으면서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새를 따라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아주 편의성이 좋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카메라를 이렇게 또 연결을 해 봤어요. 자,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움직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새 사진 찍으실 때는 요 짐벌 헤드가 정말 편하실 거예요. 저 제 주변에도 새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아는 분들이 보통 이제 뭐 비디오 헤드 같은 경우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유압식 비디오 헤드 같은 걸 사가지고 조금 부드럽게. 근데 이제 유압식이라고 해도 이 짐벌 헤드하고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그 비디오 헤드를 쓰면은 또 고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쭉 따라가 고정할 필요가 없이 새가 쭉 이쪽을 이제 보고 있다가 날아오른다. 그러면 쭉 날아오는 거를 계속 따라가면서 이렇게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압식 비디오 헤드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용으로 나온 이런 짐벌 헤드가 아주 편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카메라를 올린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높여서 할 수도 있고 자, 근데 이렇게 높이는 것보다는 조금 최대한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는 게 안정적이에요. 자.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레오포드 삼각대 풀 카모플라주 요 삼각대하고 짐벌 헤드를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써보니까 요거 이제 무게도 가볍고 삼각대도 작아가지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물론 더 안정적인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두께가 있는 삼각대로 가셔도 되겠죠. 근데 뭐 요 정도면은 지금 25kg 삼각대가 20kg 그 다음에 짐벌 헤드가 25kg 이렇게 하중을 견뎌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밖에서 썼을 때도 600mm 가지고 다녔을 때도 전혀 이제 불편함이 없고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켰을 때는 전혀 이제 흔들리지 않고 아주 잘 고정이 돼가지고 사진 촬영하는데 뭐 방해 요소나 이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삼각대 같은 경우는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이 레오포트 제품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도 앞에 써 있지만은 10년 워런티라고 돼 있어요. 그 10년이면은 엄청 길죠. 저도 10년 동안 이거를 보증을 해준다라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보증 기간이 아주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제가 보통
삼각대를 이제 바꾸는 게 뭐 한 썼던 게 한 십몇 년 되면은 저도 이제 바꾸긴 하는데 삼각대가 거의 고장 날 일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쓰는데도 고장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10년은 이제 너무 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레오포트 삼각대를 제가 이번에 이제 처음 써봤는데 이런 만듦새 이런 것들이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 특히 이제 겨울철에 요즘에 이제 철새들이 많이 오는 계절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영상에 나왔던 이 천수만 같은 경우도 저도 새 사진을 이제 많이 찍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리뷰 때문에 이제 한번 가보긴 했는데 아 장관이더라고요. 이 해가 딱 지는 순간에 새들이 도대체 어디에 갔다가 그렇게 몰려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번 물어보니까 낮에는 이제 먹이 활동 하느냐고 그 천수만 근처에 있는 논이나 이런 데서 나달 같은 걸 주워 먹다가 저녁에 잘 때는 그런 이제 육지에서 자게 되면은 천적들이 있으니까 물가에 와가지고 거기 다 모여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가 딱 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해가 진 후 30분 동안 새들이 그 천수만으로 그 물가로 다 모여드는데 아주 장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도 그 새 사진 이제 전문으로 찍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망원경 들고 이렇게 탐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던데 그 꼭 새 사진이 아니더라도 근처에 가실 일이 있으면은 그런 데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하고 검지양은 아주 감탄을 하면서 넋놓고 한 시간 동안은 그냥 바라봤어요. 사진도 못 찍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레오포트 삼각대를 한번 알아봤는데 계절이 또 계절이다 보니까 이렇게 새 사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짐버레더 같은 경우를 이렇게 구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